이제 어디 가야 되지? 사부님한테 말 걸어볼까? 스승의 방으로. 스승과 얘기함. 어쩌실 거죠? 뭘? 인사요, 인사. 누구한테? 구스턴 씨한테요. 왜라고 물으시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메리아 씨의 병을 고치는 힌트를 준 인사예요. 아, 인사 같은 건 됐어. 라고 하는데, 와, 진짜. 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애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싸가지가 없다, 좀 애가. 이런 애 진짜 때려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치만, 네, 품에 여러 번 했었어요. 됐다면 된 줄 알아. 녀석 때문에 이메리아가 내 곁을 떠났으니까, 아니, 어마한데 화풀이 하고 있어. 안 그랬으면 죽어서 떠났을 텐데, 삐뚤어졌어. 하지만 역시 인사를 해야. 고스톤 씨 덕분에 이메리아 씨도. 그럼 네가 가면 되잖아. 난 안 갈 거야. 네, 할 수 없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신 가게 되네요. 꼭 돌아와야 돼. 아, 이럴 때는 애인데 징징거릴 때는 진짜 아우. 자, 어쨌든 간에 가봅시다. 설마 이거 말한 거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지. 자, 일단 밖으로 나가고요. 이제 집을 나감. 구스톤에게 가서 감사했다고 이제 인사를 전하러 가야겠죠? 구스톤에게 가봅시다. 돌이 9개 있으면 구스톤이죠. 김 교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뒤에 나무도 있겠다. 매달죠. 그래야 돼. 매달아서 한 3-4일 정도는 안 내려 보내줘야.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지. 여기 처음 다는데? 튜닝 전문님 어서오세요. 모스카 LS.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떡 같아, 떡. 배고플 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자, 서쪽 고기와 샘. 아니, 샘 아니지, 샘. 그나저나 여긴 뭐 하면 될까? 요정들 뭐 하는 거지? 얘네한테 말도 걸 수 없고, 뭐 이벤트도 없고. 나중에 가면은 뭐 이벤트 있겠지? 자, 어쨌든 간에 쭉쭉 가봅시다. 구스톤에게 은혜를 갚으러. 서쪽 바람 부는 돼지. 여기서 요 집이죠. 요 집에 가서 플레이 선상님 어서오세요. 구스톤의 집 맞죠? 말을 한번 걸어봅시다. 오, 잘 왔어. 죄송합니다, 불쑥 찾아와서. 아니, 마침 좋을 때 와줬어.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혼잣말이야. 아, 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얼른 일을 끝내고 돌아가야지.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지? 아, 오늘은 사부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 라임의 얘기를. 일전에 얼음성에 대해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메리아의 병도 나았습니다. 이상이 사부님의 말씀입니다. 애가 너무 착해. 사부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애가 파인이 너무 착해. 역시 이런 식으로 생긴 캐릭터들은 다 착해. 하가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널 보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부러 이렇게 정중히. 아니요, 다행이야. 쉽게 돌아갈 수 있겠어. 그럼 전 이만. 아, 잠깐만. 무슨? 아니, 그 정도로 감사히 생각한다면 심부름 부탁할까 하고. 네? 하지만 뭐 간단한 거야. 마법의 탑에 사는 미스티에게 성풍의 서류 빌려다 주라고? 마법의 탑에 사는 미스티에게 성풍에서 자, 성풍에서라는 아이템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내가 널 좀 써도 라인도 불평 안 할 거야. 그야 그렇지만. 그렇다면 문제 없잖아. 그치만 휙 갔다 휙 오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그치만요. 야, 진짜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아주 그냥 다 성격이 파탄났어. 주인공 제외하고. 아야, 주인공도 솔직히 그냥 마냥 착하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성격은 다 성격 파탄자들이야. 어쨌든 간에 마법사의 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서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고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덩굴이 기습.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 왼쪽이래,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네, 인성 개체반 모집 손에.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녀석들이 인성이 아주 쓰레기 같아요.
앵구리 고개를 지나서 마법탑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어? 야 이거 뭐야? 뭐야 설마 싸워야 돼? 마법 빨간 불꽃 마법. 뭐야? 장애물에 이 마법은 효과 없음. 근데 마법을 쓰는 위치가 조금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겠지? 자 그럼 파란 번개 마법 한번 써볼까요? 파란 번개 마법 이것도 안되네. 자 그러면은 일단 말을 한번 걸어봅시다.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 어쩌지? 할 수 없군. 일단 돌아가자. 잘 기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구스톤 씨에게 돌아가자고 하는데요. 네. 아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리나요? 그럼 혹시 그 게임 소리 좀 줄일까요? 자 마법 일람 여기서 그 뭐야 나무로 바꾸는 마법 있잖아요. 그거 버렸네. 없네. 아 이런 데 썼어야 됐어. 네 거기를 톡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 그래 곰한테 싸닥점 맞았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곰이 분노해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너무 잔인한데? 자 댕구리상 기습 왔구요. 이제 이런 애들 잘 피해서 아까 왔던 길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이 아니 같은 남자면은 그 고통을 알텐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BG 바돌키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구스톤한테 가서 구스톤에게 한번 받아봅시다. 조언을 마법사 구스톤의 집. 벌써 돌아왔나? 일찍 왔네. 그래 고문서는 그게 뭐 입구를 곰이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사과할 거 없어. 늘 있는 일이니. 그렇게 해서 도둑을 방지하는 거지. 그런가요? 하지만 곤란한데 어엿한 마법사라면 마법으로 곰을 띄울 수도 있을 텐데. 저 그 말 몹시 신경 쓰이는데.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무시당했어. 아 불쌍해. 저 좀 그거야 그거. 이 마법이란 너라면 너라도 쓸 수 있어. 뭔데요 그게? 곰이 되는 마법이 처방전. 곰이 되는 마법? 자 곰이 되는 마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곰이 돼가지고 뭔가 유혹을 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번 재료를 봅시다. 레시피 일람 곰이 되는 마법의 레시피. 헤테르 가루와 젤 세레타티세 팔팔모니암. 일단 팔팔모니암은 있지. 팔팔모니암은 있고 세레타티세가 없고 그 다음에 헤테르 가루와 젤 둘 다 남쪽에 있네. 아 얻으려면 또 띵 돌아가야겠구만. 유혹했더니 파워 교미라니. 아니 그런 끔찍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꼬마애인데 꼬마애가 주인공인데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공이 얼마나 귀여워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원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작은 배 마법 만들어서 그냥 쓰죠. 이런 햇바다로 낼름당했어. 아 기분 나빠. 자 동쪽 평야에서 일단 그래서 스토리대로 가야죠. 그래야 재밌죠. 동쪽 남부로 왔고요.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신하건이님 슬픈 대학생님 어서오세요. 동쪽 가시나무숲 아니 동쪽이래 남쪽에서 쭉 내려가서 자 남쪽에 긴 모래사장 여기에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헤테르 가루와 젤이라는 게 있는데 헤테르 가루와 젤 아 이름도 진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재료들은 진짜 이름이 너무 그지 같아. 가로세라리움 네 알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정석대로 가는 게 또 재미죠. 그게 일단 새로운 거니까 세 개 따고 네 해변의 바위 오케이. 여기서 아래쪽이겠네. 그럼 더 여기서 아래쪽 가서 이런 데인가 설마?
여기서 비인 브로맘 이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을 것 같다. 비인 브로맘 이것도 조금 사고. 네, 아무리 명랑 게임이어도 19금으로 바꾸는 아니 제가 뭐 말했나요? 아니 뭐라 했나요? 자 어쨌든간에 다른데 한번 여기 찾아봅시다. 이건가 보다. 여기서 세 개 따고요. 가로세라리오마의 이름 이거 아닌데. 자 헤테르 모시기 여긴가? 여긴가? 이것도 아니고. 어디가 다시 가서 설마 그 다른 지역처럼 같은 곳에서 여러 종류가 나오는 막 그런 건가? 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어. 가가멜톤으로 효과가 있다. 아 이거 아닌데. 가가멜톤이 어떤 톤이었더라?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찾겠습니다. 자 못 찾겠어. 해태르 모식이 어디 있는겨? 제가 보기에는 한 곳에서 두 종류가 나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데를 좀 더 뒤져보자. 비인 브로맘. 아 이거 정 안 나오면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옆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남쪽의 바다 여기 쪽에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 세레타티세라고 하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먹고 오자. 세레타티세가 필요해요. 저는 세레타티세 지하 강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레타티세 이런 데 있나? 오케이. 네 소라 고동. 오케이 세레타티세 요거 3개 구하고요. 2개. 근데 진짜 캐릭터는 되게 귀엽게 잘 만들긴 했다. 역시 TG 회사가 캐릭터 귀엽게 만드는 건 뭐 좀 있는 것 같아. 이 뭔가 일러스트를 떠나서 도트라던가 소라 아오 그분 은퇴할 때 되지 않았나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해태르 가루와 젤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부터 자꾸 이런 것만 나오고. 아니요 저는 그분 취향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은 되게 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자 해변가 근처에 있는 바위 아무리 봐도 이런 거 맞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의심해볼 만한 게 그 같은 데서 두 종류가 나오는 건데 가로세라리움인가 모식인가 저것만 계속 나오고. 대자 매니아님 닉부름 묶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꽃 모양이 없었다고요? 꽃 모양이 없는 바위?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네. 오케이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해테르 가루아젤 여길 내가 좀 덜 찾아봤구나. 자 이거 엔딩이 있는 게임인가요? 스토리 진행을 못하고 그만뒀었는데. 네 아까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어려워서 그만뒀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곰이 되는 마법은 조합해서 한번 배워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젠가 쓸 것 같아. 곰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맞짱을 뜬다던가 싸운다던가. 네 엔딩이 여러가지 그 선택지 있잖아요. 중간 선택지 그런 거에 따라 갈리는데 저는 선한 쪽으로 할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한 쪽에 진 엔딩을. 로우님 쾌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예 어렵진 않고요. 어렸을 때는 뭔가 막히면은 짜증나서 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거고 커서 하면은 그래도 끝을 보기 쉽겠죠.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요. 자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잘 수밖에 없어. 도서실 가서 연구실 가고. 네 저와 반대라고요? 아니 저랑 딱 맞죠 무슨. 자 이왕 온 김에 요것도 배우자. 작은 배가 되는 마법도 배우고요. 네 지도량 약초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정보 없으면 안 했을 듯. 그죠 안 했죠. 그런 거 없었으면 이걸 하루 종일 언제 하고 있어요. 그 뭔가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로 하는 게. 아 맞다 마법 배우면은
하루를 더 자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카토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도서실로 감. 네, 말씀하세요. 루피님 어서오세요. 골든브릿지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시피 조합을 해서 여기서 곰이 되는 마법의 레시피 88모니암이 아마 그 창고에 짱박혀 있었죠. 도서실로 가서 그 다음에 빈방울 합시다. 나중에 마법을 만드는 마법도 배우죠. 그게 제일 궁극 마법이죠. 그거는 저 안 배울 것 같은데 아마. 자 일단은 88 뭐시기 어딨죠? 아야 여기 아니지. 여기서 88모니암 88모니암을 갖고 오고요. 88모시기 88모시기라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연구실로 가서 자 여기서 레시피 조합 다시 한번 곰이 되는 마법 요거를 조합해보겠습니다. 88라이트 자 해테르 가루아 젤을 태우고요. 그 다음에 세레타티셀을 빻고요. 그 다음에 88모니암을 말려서 요렇게 마법 완성. 곰이 되는 마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마법을 배웠고요. 마법을 배웠으면 자야죠. 아 진짜 자기 너무 싫다. 왜 이렇게 맨날 강제로 재우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날 재우는 거야. 자 일단 집을 나가봅시다. 새로운 마법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써먹어 봐야겠죠. 일단은 배가 되는 마법은 물에서만 써야 되나? 그 숙련을 시키려면은 어디 써야 되나? 아 마법 일람 아닌데. 아 그만 아 알았어 미안해. 어우 씨 너무 거세다. 자 아이템 일람 여기서 곰이 되는 마법을 아 보이지가 않네. 또 취소하고 여기 좀만 간 다음에 잠깐만 자 곰이 되는 마법을 뭐야 못 걸어? 뭐라고? 이노의 마법은 효과 없음? 자 그러면 일단 도시락 좀 먹자. 이거 죽겠다 이러다. 자 도시락 자 맞으면서 도시락을 먹는 우리 주인공. 진짜 죽겠어. 자 일단 돌아와서 아 자신한테 한번 해볼까요? 마법 일람이 아니지 자꾸 헷갈려. 이거 아이템 일람에서 여기서 공이 되는 마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안되네요. 그러네 이건 사물한테만 쓸 수 있나 보네요. 뭔가 마스터해가지고 마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자 스테이터스 80 나왔네. 어우 도시락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도시락을 냠냠. 인내는 성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우 싸내는 방법을 들었어요. 25세까지 남자가 마크로 레우스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읽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마법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봅시다. 자 아마 배가 되는 마법은 여기서 쓸 수 있겠지? 여기서 아이템 일람 가서 작은 배가 되는 마법을 본인에게 못 쓰네? 나무한테 쓸 수 있나? 오 야 종이배 같은 거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템 일람 일단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작은 배가 되는 마법 쓰고요. 주원이 87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못해드리는 분이 지금 꽤 많아요. 자 채팅창을 잘 못 보고 있어가지고 자 한 번 더 써야 마스터 되나? 자 쓰시고요. 저 배는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이건 못 배우나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나봐. 그냥 쓰면서 다녀야 되나봐요 이건. 자 아예 아니요. 그럼 여기다 곰 한번 써볼까요? 곰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곰이 되는 마법 써보고요. 오 뭐야? 실패했어. 마법 발동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냥 뻘짓 많이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스토리 진행하러 가봅시다. 자 스토리를 진행하러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서쪽의 고개와 샘. 네 아, 그 사이에 매직 마스터 매직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가서 이제 쭉쭉 진행을 해봅시다. 마르르티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테리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제가 그 채팅창을 잘 못 보니까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이었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뱅브리 고개 지나서 네, 맵이 넓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마 이거 지도랑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랐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아이템 자, 마법 중에 곰이 되는 마법을 여기 거시기에다 아니 곰에게 이렇게 걸어주면은 실패. 이게 랭크가 좀 높은가 보구나. 됐다, 오케이. 자, 귀여운 곰이 됐네요. 이 곰이 되는 마법이 랭크가 높구나. 자, 귀엽네요. 갖고 갈 순 없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요? 레니야? 레니는 누구야, 근데? 뭐야, 레니잖아. 난 또, 잠깐 기다려. 지금 그리 갈게. 아니, 왜 레니라 그래? 자, 미스티라고 하는 마법사인가 본데, 굉장해. 뭔가 도트가 되게 예쁘다. 일러스트는 둘째치고. 자, 이런 건 간단해. 그보다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저, 미스티시죠? 그런데 너는? 아, 저는 구스톤 씨의 심부름으로. 구스톤, 그가 제자를 키우나? 아니, 전 라임 씨의 제자로. 아, 그 동방의 마법사라고 하는 꼬맹이. 그런데 그 제자가 내게 무슨 일로? 성풍의 서를 빌리러 왔다고 말을 하죠, 일단. 성풍의 서를, 그놈 아직도 그런 거라나. 뭐 어쨌든 그 책을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빌려줄라나 봐, 순순히. 잠깐 기다려. 글씨가 조금 잘리네. 자, 어쨌든 간에 순순하게 빌려주네.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이상하다. 항상 이렇게 NPC들은 역시 뭔가 있죠. 이렇게 NPC들은 뭔가를 시켜 항상. 아, 잠깐 기다려. 아, 예. 친구가 안 와서 심심했었어. 괜찮다면 얘기 상대 좀 해주겠어. 하지만 우리 현관을 저렇게 했잖아. 협박하네. 아, 그 정도 해줘도 되잖아. 아, 예. 그럼 거기 앉지. 역시 공짜는 없구만. 뭐 오랫동안 마법사라고 있으면 꽤 재밌는 사람을 알게 되지.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아이가 되는 놈도 있지. 아이가 믿어지나? 아니요. 미스티의 얘기는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일러스트는 되게 귀여운데. 일러스트상의 미스티는 되게 귀여운데 진짜. 그리고 다음날 야, 이콘이란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만난 여자를 쭉 기다리고 있었지. 순정파 제자가 한 명 있구나. 멋있잖아요. 100년 동안? 수명이 좀 마법사는 수명이 긴가 보구나. 언제 끝나나. 얘기는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 몇 날 며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좋은 남자가 없어. 좋은 남자가. 그렇군요.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 미스티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나는 걸 봤을 때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알 수 있겠다. 저 미스티 씨. 왜? 저 이제 가야 하는데요. 벌써? 아직 괜찮잖아. 하지만 심부름 중이라.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한가할 때 또 와. 언제라도 얘기 상대가 돼줄 테니. 아, 예. 이제 절대 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끝났네요. 소림사 대머리님 어서오세요. 이제 절대 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4절도 경과했다. 구스톤 씨 집에 빨리 돌아가자 라고 하네요. 자, 구스톤에게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니 워커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해요. 가면은 네, 맞아요. 뭔가 또 늦었다고 화내면서 뭔가 시킬 것 같아. 깜짝이야. 잠깐만 스톱. 피치콜피스님 어서오세요. 늦었다고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면서 또 뭔가를 막 시킬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하네요. 자, 올라가서 시킨 거 기억도 못할 듯. 고스톤의 집에 왔습니다. 안녕? 왜? 오, 벌써 돌아왔나. 죄송합니다, 늦어서. 무슨 소리야, 미스티 갔다 지금 왔으면 빠른 편이야.
알고 있네 이미. 그보다 성풍에서는 이렇게 성풍에서를 줬고요. 그럼 저는 이만. 그냥 돌아가라 그러네? 웬일이야? 뭐 또 시킬 줄 알았는데? 순순히 돌려보내주네요. 자, 여기서는 집에 돌아감 커맨드를 떠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죠. 다녀왔습니다. 늦었군. 보답이 며칠씩이나 걸리다니. 죄송합니다. 벌로 오늘 밥은 없다. 아니 이런... 이 미친... 어이, 주인공보다 더 애주제... 얘가 아니야. 밥 없다면 없다. 그건 너무해요 사부님. 끝이야? 헐... 아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그 도시락이 많으니까 그거 까먹으면 되지. 어쨌든 간에 밥으로가 아니지. 집으로 가서, 방으로 가서 자 봅시다. 빈방 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일일 경과 하면서 잡시다. 자면 또 내일 아침에 사부가 또 부르겠지 막. 시작한 자님 어서세요. 이거 뭐야? 뭐지? 꿈속인가? 뭘까? 꿈인가 봐요, 아무래도. 뭐였을까, 지금 그 꿈? 응? 아, 너무 잤다. 우당탕, 우당탕. 죄송해요, 사부님. 됐어, 됐어. 곧 식사 준비를. 됐다고 했잖아. 어라? 남자 목소리가. 오랜만이구나, 아가씨. 구스톤이 왔네. 구스톤이 직접 왔어요. 아, 구스톤씨. 호토토토톳. 어째서 집안에 계세요? 그렇게 소리 지를 건 없잖아. 멋대로 집에 들어오면 정식으로 라임의 허락을 받았어. 사부님의? 그래. 그러고 보니 사부님은? 라임이라면 여기 없어. 아까 현관에서 마주셨는데 분명히 이메리아에 간댔지 아마. 얼음성이 왔네. 하지만 당분간 편히 지낼 수 있어. 아 참 이 웃음이 너무 해맑아서 동정하게 된다. 그런 적 없어요. 뭐 좋아. 그래서 말인데. 아 네. 또 심부름을 부탁하고 싶은데.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 캐릭터는 일러스트가 없어. 구스톤도 나름 그 주연인 것 같은데. 되게 불쌍하다. 자, 또 일을 시킨다고 하네요. 아 이런. 또 뭐 재료 구해오라는 것 같네. 빌려준다 그랬대. 사부님이라면 말 안 하리란 보장도 없지. 내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지. 성풍의 민족에 관한 부탁이라고 하는데요. 성풍의 민족. 이야기 부족의 문이라는 것이 그들이 멸망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같아. 자, 이야기 부족의 문? 이게 뭘까요? 뭔가 게이트 같은 건가? 물의 정령의 폭주 때문에 도시와 다 함께 수중으로 침몰했대. 수중에 가라앉은 전선의 도시. 뭐 그런 걸 찾으라. 그런가 보네. 꿈과 똑같아. 넷. 뭐야 갑자기 의욕이 넘치잖아. 그야 뭐. 꿈의 수수께끼를 풀 찬스인걸. 어쨌든 간에 원주민에 가서 물어보래요. 성풍민족의 생존자들. 근데 어딘지를 위치를 좀 가르쳐줘야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꿈에서 본 장소를 찾으러 갈 수 있나 본데요. 자 집을 한번 나가봅시다. 네 개꿈의 장소를 찾으러. 아이 개꿈이라뇨.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일단 여기서 어디로 와야 되지? 구스톤 집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아래쪽이다. 오케이. 네 몸으로 떼우러 가는군요. 일단 근데 자면 회복되겠지? 오케이 되네. 다행이다. 아이고. 잠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있네. 이거 뭐 어떻게 쓰지 못하나? 아 동굴로 가는 게 빠르다고요? 근데 동굴은 제가 또 길을 모르니까 그 몰동굴은 제가 또 길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갈게요. 아이고 이쪽이 아닌데? 자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서쪽산 바람 부는 대지에서 밑쪽으로가 아니네? 왼쪽으로 쭉 가고. 아 이거 진짜 지도 없었으면 나 못했을 것 같아. 제가 지도를 켜놓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를. 근데 진짜 지도가 없었으면 이 게임 안했을거야 분명히. 자 댕구리산 기슭에서 거기다 플레이타임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